너무 편하다. 지난 13일 기아자동차의 고급 세단 더 K9 뒷좌석을 타본 와이프의 얘기다. 뒷좌석의 안락함이 기존의 세단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편안했다는 것이다. 기아차의 K9은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많이 타고 다녀 사장님 차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형제 회사인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비롯해 수입차 고급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K9은 완전 변경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13일 2020년형 K9 3.8 가솔린 그랜드 플래티넘 AWD 상시사륜 구동 모델을 타고 서울과 경기 양주를 오가는 구간을 시승했다. 개별 소비세 1.5% 기준으로 7,627만 원인 이 모델은 설루프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등 옵션을 더해 7,981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차체는 웅장했다. 전장, 전폭, 전고는 5,120, 1,915, 1,490mm로 나타났다. 휠베이스 축가도 3,105mm로 내부를 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큰 것만은 아니었다. 세로형 그릴과 양옆에 LED 헤드램프가 날렵한 느낌을 더했다.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에 앉으니 리얼 우드 내장재와 퀄팅, 나파 가죽 시트가 고급감을 느끼게 했다. 송풍구 중앙에 위치한 아날로그 시계는 사장님 느낌을 더했다. 시트는 높낮이뿐만 아니라 허리 지지대 조절도 가능해 몸에 딱 맞출 수 있었다. 뒷좌석은 양쪽 시트가 독립적으로 구성돼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각종 편의 기능이 뒷좌석에 존재했다. 앞좌석과 동일한 시트 조절 기능은 물론 개인에 맞춘 시트 설정이 가능했다. 디스플레이 장치 및 조절 기능, 온도 조절, 무선 충전 시스템 등 또 하나의 독립적 공간이 마련됐다. 주행 성능은 우수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오갈 때 느낌도 보정해주는 듯 했다. 시승 차량은 V6 람다 E3. 달 GDI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를 탑재했는데 최고 출력 315마력, 최대 토크 40.5kg의 힘을 발휘했다. 연비도 기대 이상이었다.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시승 차량의 복합 연비가 8.3km 도심 7. 3km 고속도로 10.1km 수준이다. 그러나 스포츠, 에코, 크루즈 컨트롤을 다양히 활용한 실제 주행에선 연비가 10. 영 가솔린 퀀텀 모델은 9,207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0km까지 나타났다. K9은 운전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차량이었다. 최근 출시 차량이 아님에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성능이 훌륭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차선 유지 기능은 적절하게 제 역할을 했고 정체 구간에서 사용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원활히 작동했다. 실제로 운전 피로감을 덜 수 있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에 뜨는 후측방 모니터도 유용했다. 안전 사양들이 기본 모델부터 대거 포함된 건 K9의 매력 중의 하나다. 경쟁사 대비 저렴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다면 K9은 운전자도 동승자도 사장님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개소세 1.5%가 한시적 2020년 3에서 6월으로 적용된 2020년형 모델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3.8 모델의 경우 플래티넘 1 5,377만원, 플래티넘 2 5,837만원, 플래티넘 3 6,802만원, 그랜드 플래티넘 7,627만원 등이다. 같은 기준 3.3 터보 모델은 마스터즈 2 6,537만원, 마스터즈 3 7,282만원, 그랜드 마스터즈 8,107만원, 5.